수비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삼성은요. 네. 점수는 10점 차. 18대 8. 자, 1쿼터에 실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삼성. 황진원 들어가다 막힙니다. 뒤쪽으로. 오만에게 반대편 크로스 패스 와이드 오픈 내면서 이시준의 석점. 이시준 서공. 아, 지금 보험업된 선수의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시야가 상당히 넓었죠. 이시준 석점수 4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성호의 손맞고 터치아웃. 초반에 양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시준 선수의 석점. 이 선수가 7개의 석점을 한 경기 때 몰아넣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승준 선수의 득점. 출발이 좋아 보이는 거죠, 노승준. 그렇습니다. 20대 11. 이시준 가운데 돌파 들어가면서 좋습니다. 언더슛. 확실히 그 이시준 선수의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시준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포인트 가드로서의 역할을 지금 계속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예. 지금 부상 선수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김승현 선수도 다쳤고요. 그리고 이정석 선수도 발목 부상 때문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 공백을 이시준 선수 혼자 메꿔야 된단 말이죠. 자이토 1부 들어갔습니다. 평균 5득점. 네, 자이토는 100%. 외국인 선수는 교체 보낸 케이스이시고요. 코트니 심슨 선수를 쉬게 해주고요. 안드레 브라운 선수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이토 성공. 자, KCC로서는 1쿼터 분위기를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수위가 바뀌죠. 매첩 선수거든요. 예, 나왔을 때는 이제 안드레 브라운 어떤 활약을 해줄지. 아, 반대방 걸렸습니다. 가로채기 성공. 자, 보호망 트래블리 더블 드리블이 됐네요. 더블 드리블. 아, 이번에 빼앗는 것까지는 좋았었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더블 드리블 맞고요. 예. 자, 보호망 선수 하지만 어떤 건 위협적인 것은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하이포스트의 볼이 들어가야 돼요. 자, 안드레 브라운 선수가 일단 자리를 잡았는데요. 브라운의 포스업 바깥쪽 내줬습니다. 신명호의 패스 오픈되면서 슬로우션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아, 리바운드 좋아요. 세지 굿. 아, 이런 게 힘이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예. 없어요. 아, 이번에는 슛 동작의 세 파울입니다. 자, 어찌됐든 공격 리바운드는 두 개를 뺏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유투까지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역시 그 안드레 브라운 선수, 이 선수가 코트니 심슨 선수 부상일 때 거의 풀타임을 뛰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KCC 외국인 선수로서 잘 버텨줬었던 안드레 브라운 선수입니다. 평균 12.9득점, 10.7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자, KCC로서는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1쿼터 마지막에요. 네. 자, 존디 패스를 깨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브라운의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자유투도 들어갔습니다. 1쿼터 한 1분 35초가 남아있는데요. 이시준에게 건네주는 모만 스크린 걸어줍니다. 가운데 임동섭에게. 임동섭의 마우스 패스 짧았습니다. 걸렸습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턴오버 1위거든요. 14.2개. 1쿼터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점프슛 에어볼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아, 아니죠. 자, 국내 선수가 맞고 있었기 때문에 파울을 유발시키는 공격이 네. 필요했었는데요. 자, 보호만의 더블 크로치 안 들어갔습니다. 티빈 유성호 시스템 빠르게 공격 코트로 내주면서 자, 뜨지 않고 베이스라인 점프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빨리 나와야죠. 예. 좋은 찬스 놓치는 KCC. 오만의 패스. 자, 주고 들어가 보는데요. 먼저 파울로 끊어보는 임재현. 그렇죠. 지금은 팀 파울이 하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 끊어줄 필요가 있었죠. 지금은 보호만 선수가 주고 들어갔는데요. 임재현 선수가 파울로 잘 끊었네요. 사실 임재현 선수 어깨가 좀 무겁죠. 그렇죠. 뭐 1라운드 때는 혼자 다 득점까지 책임을 지면서요. 예. 운동섭의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로즈볼 파울. 자, 이거는 쓸데없는 파울이에요.
유성호 선수의 파울이 나왔는데요. 양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유투가 바로 주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접점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기서 파울. 자, 저거는 잡을 수 없는 거였었기 때문에요. 굳이 파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성삼성이 승률 5할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에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요. 사실 이 하위팀에게 당연히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나왔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렵게 되면은 작전을 여러 가지 또 수정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잡아야 될 팀은 무조건 잡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자이트 모두 성공했습니다. 안드레 브라운. 뭐 아직 뭐 1쿼터니까 뭐 2쿼터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뭐 초반 출발은 삼성으로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동섭 가운데로 황기론에게 반대편으로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브랜든 보우만 선수의 긴거리 슛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2득점. 아주 부드럽게 첫 득점을 올려줍니다. 1쿼터 원샷 플레이 24-15 점수를 9점차 앞서가고 있는 KCC의 마무리입니다. 시간은 5초. 왼쪽으로 패스하면서 오픈. 저역 좀 짧았습니다만 팁은 안 들어갔습니다. 안드레 브라운. 아, 바로 이 공중에서 잡아서 에어슛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KCC가 1쿼터 24-15 2점 차이로 서울 삼성에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쿼터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전주체육관입니다. 여기는 러블랜드입니다.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살아가는 자부심이 남다른 이것이 바로 내 생애 최고의 선택입니다. My Noble Pride. 러블랜드. 3세 엔진 오일이 가라앉으면 시동을 거는 순간 엔진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스파워의 강력한 엔진 코팅이 필요하다. 24시간 엔진을 보호할 거야. 불스파워. 옛날엔 많은 아이들이 과학자를 꿈꿨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아이들이 같은 꿈만 꾸게 된 걸까요? 아이들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과학자가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노벨 프로젝트로 과학의 꿈을 다시 키웁니다. 아이들에게 과학을 돌려주자. 현대모비스. 1쿼터 24-15로 KCC가 앞서가고 있고요. 이제 2쿼터 준비하겠습니다. 자, 1쿼터에서는 네. 최지훈 선수가 들어오면서요. 상당히 자기 역할을 잘해줬죠. 페이스를 네. KCC 페이스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지훈 선수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쿼터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이 삼성이 평균 14개 이상의 턴오버를 한 경기당 보여주고 있는데요. 1쿼터 때에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할 때죠. 예. 그러면서 팀 분위기가 KC 쪽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2쿼터 때는 삼성은 턴오버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2쿼터 출발하겠습니다. KTC 신명호. 안쪽으로 러브 패스. 자, 볼 놓쳤습니다만 다시 자,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공격권은 넘어갑니다. 자, 파울 임재현 선수의 파울. 삼성의 공격도 빠르게 넘어가려고 합니다만 임지현 선수가 이제 파울을 적절하게 사용하는군요. 그렇죠. 교묘하게 끊었죠. 잘못하면 저게 속공 파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KCC 1쿼터에 잘 됐던 점을 2쿼터에도 역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팀을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밀어내면서요. 확률 떨어지는 슛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속공 찬스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도만. 보호만의 공격입니다. 밀고 가다가 가운데로 주면서 파고 들어가면서 황진원의 뱅크시 너무 강하게 때렸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죠. 예.
가운데 6. 빠르게 넘어가면 역시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거든요. 그렇죠. 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요. 하지만 일단 OKCC에서는 하이포스트 볼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 좋은데요. 임재현. 자, 어쨌든 탑에서 하이포스트에 들어가든 코너에서 하이포스트에 들어가든요. 하이포스트에 볼이 들어가면 공격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역시 임재현 선수의 커닝 플레이 하면서 또 페이크 동작까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외곽에서 이번에 이시준! 이시준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정석 선수의 발목 부상 그리고 김승현 선수의 목 디스크 수술 이후에 이제 돌아올 때까지는 이시준 선수가 정말 많이 뛰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노승준! 결정 짧았습니다. 역시 삼성도 빠르게 넘어오는군요. 뛰어들어가는 이동준에게! 성공! 자, 한번 끊어줘야죠. 그렇죠. 자, 이 쿼터 들어오면서요. 이 쿼터 때의 존 디펜스 깨지 못했다는 걸 김동관 감독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존 매치업 존 디펜스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시준 선수의 패스 좋았고 뛰어들어가는 이동준 마무리. 이런 이시준 선수의 패스를 보고 이상민 코치가 만족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자, 가드로스는 시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 KCC 오늘 출발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지난번 11월 2일 이 에이스테이와의 경기에서요. 지금 좋은 경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승부처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할 때 턴오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동안 1라운드 이 SK가 참 잘 치러졌죠. 그렇죠. 상당히 무서웠었죠. 네. 또 SK로서는 그냥 탄탄한 대중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SK가 전자랜드와 함께 굉장히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1위를 할 수 있는 그 SK의 전략, 뭐 골고루 활약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KCC 신주 선수가 나오긴 했었는데 팀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10경기 잘 치러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허재 감독으로서도 상당히 완벽한 경기가 될 수 있었고요. 뭐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경기 바로 SK전에서 17득점에 리바운드 7개를 기록했습니다. 있다 하면은 뭔가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대치가 많고요. 네. 심스 선수 오늘 이제 두 번째 경기에 KCC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이제 국내 선수들과의 호흡이 중요하겠습니다. 추격하니까 이제 허재 감독이 한번 끊어봤는데요. 아, 지금 막히는 신병호 홈안 터차. 자, 공격 시작이요. 하이포스트 노승준 선수가 볼을 잡아준 이후에 공격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네. 지금 사전에 바깥에서 공을 잡기 시작하면은요 상당히 어렵게 깰 수밖에 없거든요. 임재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석점 짧아요. 아, 이번에는 삼성이 잡아냈습니다. 황진원 왼쪽을 봤군요. 오픈되면서 이규섭, 이규섭 돌아나옵니다. 이규섭 빨라요. 임재현 동료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임재훈 선수가 잘하는 거는 자리를 정확히 다들은 손질을 해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 더블팀. 자, 심스 더블팀인데요.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더블팀 들어왔을 때 이제 빨리 빼주지 못했군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요. 하이포스트에서 볼을 잡아주는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선수 교체 보고 있습니다. 정희재 선수가 들어가고요. 자, 턴오버가 3개와 2개, 삼성이 3개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KCC가 2개째. 하나가 놓쳤는데요. 파울입니다. 고만 선수가 뭔가 풀어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야투 성공률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많이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게 슛을 던지고 있어요, 삼성. 자, 고만 선수를 이용하는 플레이가 많이 나와야 되고요, 삼성으로서는요. 네. 가운데 이시준, 브랜드 고만. 자, 지금부터 움직여야죠. 뱅크 좋죠. 밀고 올라갑니다만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아웃 넘어가 되죠. 5-3. 심스에게 심스의 승점.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아웃넘버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보호만에게 바로 패스 좋았습니다. 이시준 선수의 패스가 정확하군요. 자, 2점 공격이죠. 임지현 선수는 심순 선수한테 패스를 주는 게 아니라요. 일단 코너 쪽으로 볼이 들어간 이후에 심순 선수가 잘 잡는 것까지 지켜봐줬어야 네. 되죠. 임지현에게 임지현의 석점. 아,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쿼터 들어와서는 또 KCC가 잠잠하네요. 그렇죠. 페이스가 이제 삼성 페이스로 넘어왔죠. 예. 천천히 공격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보호만의 공격. 페인트존 들어가면서 밀어내면서 페이드어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바운. 루즈볼 다툼. 킬스가 잡아냈습니다. KCC. 자, KCC는 득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이 쿼터 들어와서는 임지현 선수의 득점밖에 없는데요. 주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그렇죠. 슈찬스가 나더라도 하이포스트에서 볼이 나오는 거랑은 또 틀립니다. 예. 이세준 레이업. 아, 이세준 선수 많이 좋아졌군요. 상당히 빠르죠. KCC의 작전 파일. KCC로서는 공격 루트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네. 아, 반면에 서울삼성 빠른 공격으로 1쿼터 때는 이 속공을 KCC가 했었는데요. 그렇죠.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이 쿼터에서는요. 네. 이시준이 달려주니까요. 상당히 빠르군요. 그렇습니다. 이시준 선수는 볼을 가지고 뛰는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요. 예. 아, KCC가 이번 시즌에 부족한 것이 역시 그 페인트 존에서의 슛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공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뭐 심순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2라운드 첫 경기 때는 허재 감독이 조금 더 이제 밀고 들어가라 해서 1쿼터 때는 이 페인트 존에서의 슛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확률도 상당히 높았었고요. 자, 2쿼터 들어와가지고는 상대 존 디펜스를 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결국에는 뭐 1쿼터 때 모자란 점을 보완해서 나온 서울 삼성이 이제 추격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에 대한 대응이 약간 미미했었나요? 26대 23 속점 차로 이제 쫓아오고 있는 서울 삼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좋은 디펜스를 깨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KCC로서는요. 아, 결국 지난 경기 저희가 플래시백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어떤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면서 계속 패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전반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는 KCC고요. 아, 반면에 지금 가드진의 어떤 빨간불 부상으로 인해서 이 이시준 선수가 상당히 어려운데 잘 끌어주고 있고 임지현 선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임지현 선수는 포인트 가드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KCC가 뭔가 좀 부족해진 2쿼터인데요. 공격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2쿼터입니다. 볼 놓쳤는데요. 턴오버 나왔습니다. 다시 잡아줬습니다. 뒤에서 아이다 루즈볼을 잡아내는군요. 오마 파울. 소유권이 여기저기 그렇죠. 짧은 시간에 네. 많은 게 남았었죠. 이동주 선수 보호만 다시 이동주 선수가 잡았죠. 보호만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KCC가 선수 교체하는군요. 노승준 선수를 빼고 최준 선수가 들어갑니다. KCC 이 쿼터 들어와서는 그 심순 선수의 움직임이 많이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같이 뒤덮이기 때문에요. 예. 자, 외곽에서만 볼이 자꾸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외곽에서 돌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임지현의 패스 나서 최지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보호만. 심스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이동준에게 패스 걸렸습니다. 임재현, KCC의 공격. 인사이드 덩크 심스. 모처럼 심스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도 보시면은요 상대 턴오버가 남았기 때문에 빨리 넘어올 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심순 선수한테 찬스가 났었죠. 자, 프라인을 빨리 넘어올 필요도 있고요. 이시준 가운데로 이규섭에게 이번에 반대편. 이동준의 중거리 슛. 이동준 성공합니다. 이동준.
선수 일단 꾸준하게 공을 잡아주고 있어요. 심스 들어가면서 훅슛 심스 성공. 자, 허재 감독이 원하는 게 저런 면이죠. 자, 외곽에서의 네. 플레이보다는 안쪽에서 플레이를 상당히 주물만이 하거든요. 심스 선수를 더블팀으로 막았을 때는 잘 막았었는데요. 1대1로 막다 보니까 끌리게 되는군요. 그렇죠. 김민 선수가 맞기에는 역부족이죠. 네. 자, 범한의 더블 크로스. 파울로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동준의 가운데 패스. 이번에 왼쪽으로. 심스의 속점. 안 들어갔습니다. 파울. KCC 13번 정희재. 자, 1쿼터 때도 그랬고요. 심슨 선수가 폭풍 찬스가 나오면서 저렇게 슛을 3점에 밖에서 던지거든요. 네. 자, 저러면 지적을 해서라도요 고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서울 삼성은 대리언 타운스를 투입했네요. 브랜든 보호만을 뺐습니다. 나름대로 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이 삼성의 두 외국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안드레 브라운 선수의 파울이군요. 자, 지금 파울이 나온 이유는요. 자, 한 손 팔꿈치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두 손이라면 저렇게 파울이 나옵니다. 네. 자, 규정이 저렇게 되어 나와 있거든요. 삼성입니다. 홍진호의 석점. 아, 석점이 짧아요. KCC의 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서울 삼성의 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CC도 오늘 석점이 그렇게 활발하게 터지지 않고 있어요. 좋은 편은 아니죠? 예. 임재현 돌아 들어갑니다. 임재현의 뱅크슛. 임재현. 김지현 선수가 1번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KCC입니다. 그렇죠. 일단 KCC는 한 곱이 넘겼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쿼터에서는요. 네. 퍼스트 플레이 카운트의 훅슛. 자, 가져갔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브라운. 가로치기. 위험했습니다. 임재현의 왼쪽 패스. 빠져나오는 임재현. 자, 정리를 하죠. 가운데 최지훈 한 명 제치고 자유투 라인에서 최지훈의 뱅크슛. 최지훈. 아, 최지훈 선수가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최지훈 선수라든지 노승준 선수 이 선수들이 또 2라운드 때 KCC를 잘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KCC로서는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최지훈 선수의 아주 침착한 페이크 이후에 슛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나 양팀 모두 지금 석점 슛이 기록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이제 외곽에서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수가 34-25. 서울 삼성이 따라가다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정말 남자라면 품격이라는 것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임재현 선수도 노장식에 꼈기 때문에요. 네. 어때요? 그 팀에서 뛰고 있었을 때 임재현 선수는 노장이 아니었잖아요. 조성원 해설위원이 뛰었을 그렇죠? 때. 제가 있었을 때는 거의 신인에 가까운 선수였기 때문에요. 네. 지금은 이제 노장으로 들어간 임재현 선수인데요. 그 출전 시간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득점 12.2득점, 어시스트 4.7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전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부담감도 많아질 것이고요. 뭐 리딩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 관리도 네. 노장 선수가 해줘야 되는 몫이거든요. 임재현 선수의 성격은 어떤가요? 굉장히 온순하죠. 온순한 그 운동하는 거를 특유하게 이렇게 운동하는 걸 보시면은요 자기 성격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상민 코치는 어떤가요? 이상민 코치는 상당히 성격이 급한 편이죠. 아, 급하군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속공을 했었군요. 아, 저도 따라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패스 받아보면 어떤가요? 뭐 저도 여러 명의 가드랑 같이 게임을 뛰어봤지만은요. 뭐 이상민 코치 패스는 상당히 어떻게 말하자면 편하죠. 뭐 먹기 쉽게 네. 슛도기 쉽게 패스가 오기 때문에요. 상당히 저한테는 행운이야 있죠. 예. 이규섭의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타운스. 다시 이어받으면서 버스터 플레이. 타운스 성공. 첫 득점 올려주는 타운스입니다.
24대 27. 자, 이렇게 되면 이 쿼터 마무리 단계가 됐거든요. 네. 왼쪽에 임재현. 아, 삼성은 굽히면서 끝내려고 할 것이고요. 브라운 쪽으로 일단 투입을 해봅니다. 안드레 브라운 외곽으로 내주면서 정희재 하고 들어갑니다. 정희재 패스 받았습니다. 한번 흘리고 꼬미 득점 성공. 아, 어려운 득점이 성공이 됐어요. 예. 6점째 안드레 브라운. 서울 삼성의 공격 가운데 이동준 빠져나오면서 이규석입니다. 자, 이 쿼터 마지막입니다. 턴오버 조심해야 돼요. 대령 파운스. 파운스의 공격입니다. 버스 페인트 존에서 밀어내면서 좋았습니다. 4득점째. 자, 브라운 선수가 힘에서 밀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바깥에 외곽에 있는 선수들이 헬프를 조금씩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운데 최준의 패스. 이동재 석점. 아, 오늘 석점이 안 들어가요. 브라운 선수의 터치아웃. 자, 지금은 정확한 차트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놓쳤어요. 일단 삼성이 오늘 7개 던져서 하나 들어갔는데 KCC는 11개 던져서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1차전 때도 64대 50이 그렇게 많은 점수가 안 났는데요. 지금 그렇죠? 전반전도 그렇게 많은 점수는 아닙니다. 이규섭. KCC로서는 3점 중 하나 두 개가 터졌다고 하면은요 완벽한 브레이크를 다투실 수 있었거든요. 도와줘야죠. 갑니다. 아, 타운스의 슛 핀나가는군요. 30여 초가 남아있는 이 쿼터입니다. 서울 삼성이 전반을 1쿼터 특히 앞서갔을 때는 이겼다라고 저희가 그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1, 2쿼터 계속 서울 삼성이 리드를 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쿼터 초반에만 살짝 리드를 했었고요. 예. 루즈볼 파울. 정희재 선수의 파울. KCC가 팀 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자, 반대로 삼성은 팀 파울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자, 올라오면서 하나씩 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팀 파울에 걸려 있고 반면에 서울 삼성은 팀 파울이 하나였던 이 쿼터였습니다. 이규섭의 자유투. 1구가 들어갑니다. 전반 보니까 이 서울 삼성이 외곽이 좋지가 않고요. 그렇죠. 더구나 이제 상대를 좀 압박할 수 있는 그 힘이 오늘 KCC가 뭔가 그 마음 먹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 그렇습니다. 6쿼터 초반에 빠른 농구가 펼쳐지면서요. 예. 역시 파울 여유가 있었던 서울 삼성. 이시준의 파울. 두 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파울입니다. 이시준. 자, 감독들로서는 뭐 3, 4쿼터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3.9초 이동준 타고 들어옵니다. 1초 남겨도 이동준의 패스였습니다. 자, 이동준의 돌파 여기서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패스가 그렇죠. 되면서 샤클락 2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자, 2쿼터에서는 삼성이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지만은요. 반대로 어떻게 보면 KCC가 그 분위기를 가져가지 못하게 고비를 상당히 잘 넘긴 쿼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6대 31로 전주 KCC가 전반을 앞서갑니다. 앞서가고 있는 KCC 허재 감독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래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오늘 출발이 상당히 좋았는데 2쿼터에서 고비를 좀 맞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 안 됐던 걸까요? 그러니까 2쿼터에는 선수들이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은 대로 좀 움직인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어린 나이다 보니까 이제 또 흥분하고 또 안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서 이게 점수차가 좀 붙어졌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들어가서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부터 굉장히 선수 패기가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코트니 심슨 선수 합류의 효과일까요? 아무래도 뭐 코트니 심슨이 합류하니까 선수들이 더 이제 움직임이 좋아졌고요.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업에서 좀 점수를 좀 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외곽에 좀 찬스가 더 나지 않았나. 이제 3점 슛이 워낙 안 들어가서 이제 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뭐 3, 4쿼터에는 70점 들어가기가 생각하고요. KCC
이창실 씨가 그동안의 경기에서 후반에 가서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대비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체력 안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용병이 코트 심신이 확실한 그 체력이 안 됐기 때문에 저 체력 안배를 하면서 하면 뭐 어느 정도 오늘은 좀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허재 감독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재 감독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KCC가 36대 31로 5점 차이 서울 삼성에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주체육관입니다. 라는 말 대신 산에 가자고 했습니다. 진실을 만나다. 아웃도어의 진실. 밀렛. It's like love. 근조성. Feel it in your veins. Breathe it in your lungs. It's like love. 우리는 세상을 위한 인프라 장비를 만듭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마법의 동굴. When you're smiling, 신나는 파도 타기.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짜릿한 놀이동산. When you're laughing, 환상의 우주극장.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당신의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Live Brilliant.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과 전주 KCC 전반전 36대 31로 KCC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지금 KCC, 서울 삼성 이 두 팀 만나면 점수가 안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7.12 팀답게 오늘 전반전도 양 팀 모두 점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1쿼터에는 KCC가 빠른 공격을 통해서요. 자기 페이스를 만들어오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2쿼터 들어가서는 이제 KCC가 상대편 존 디펜스 매치업존이죠. 깨지 못하면서 페이스가 말리기 시작했거든요. 뭐 중간쯤 지나면서 그 고비를 잘 넘기면서 리드하면서 끝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 양 팀 좀 부진한 그 득점에는 역시 그 외곽포가 좀 부진했다.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득점, 저득점의 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36대 31. 아, KCC가 68%의 2점슛 성공률, 22개 던져서 15개 들어갔고요. 삼성이 22개 가운데 11개. 아, 석점슛은 양팀 합쳐서 1개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에서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는 경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리바운드에서는 5개 KCC가 앞서가는데요. 자, 오늘 이 상당히 그 빠른 공격을 보여주면서 또 이 리바운드에서 KCC가 많이 잡아주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또 어시스트 3개 차이로 KCC가 많고 스틸도 많고 속공도 삼성에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역시 그 삼성은 턴오버를 또 후반전에 줄여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뭐 4개 정도 턴오버라고 하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걸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1쿼터 뭐 출발부터 뭐 KCC 상당히 빠른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프라인 넘어오는 공격이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요. 네. 반면에 좀 턴오버로 주춤했었던 그 서울 삼성이었었고요. 도먼 선수가 네. 들어오면서 어시스트가 많이 늘어났고요. 첫 번째 석점 네. 주시거든요. 이시준 선수의 석점만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도먼 선수가 1쿼터 때는 이렇게 어시스트에 주력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 2쿼터가 되겠고 그렇죠. 비록 뭐 임현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만 2쿼터에는 삼성이 따라붙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비가 성공이 되면서요. 반대로 KCC가 빠른 공격을 1쿼터에 했다고 하면은 2쿼터에는 삼성이 상당히 빠른 공격이 많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삼성 페이스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코트니 심슨 선수가 오늘 두 번째 경기인데요. 허재 감독이 이야기했듯이 이 선수가 그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풀타임을 뛸 수 없어서 이제 브라운 선수가 교체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운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전반전 1쿼터, 2쿼터 뭐 양팀 모두 빠른 공격을 보여주면서 36대 31. 5점 차이로 KCC가 앞서갑니다. 심스 선수 그렇게 많이 뛰지 않은 것 같은데도 10득점이고요. 그렇죠. 최지훈 선수가 오늘 잘해줬고요. 골밑에서 득점이 많았죠. 네. 뭐 일단 뭐 최지훈 선수가 1쿼터에 베스트로 들어오면서요. 자기 역할 충분히 해주면서 KCC 페이스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죠. 그렇습니다. 서울 삼성은 이시준 선수가 석점슛 하나 포함해서 9득점이고요. 이동준이 8점, 또 보우만 선수와 타우 선수가 합쳐서 이제 8점을 넣었습니다. 이 보우만 선수가 의외로 이제 전반전에 좀 어시스트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줬군요. 그렇죠. 많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시스트의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시스트의 비중을 많이 뒀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은 36대 31 KCC가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3쿼터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전주체육관입니다. 여기는 러블랜드입니다.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살아가는 자부심이 남다른 이것이 바로 내 생애 최고의 선택입니다. My Noble Pride. 러블랜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 것들을 누군가는 나누어 왔다. 하나의 자동차를 25가지 금융으로 골라 타는 시대. 처음엔 낯설겠지만 현대캐피탈 비긴즈. 시작. 스마트한 카드 생활. 카드의 미래를 가져라. BC 모바일 카드. It's like love. 근조성. Feel it in your veins. Breathe it in your lungs. It's like love.
best to manage your best to shop. Best shopping. Best shop. Best shop. 나 팔 마사지. 아이씨. 아 왜 여보 여보 나야? 문제는 굳은 살. 굳은 살 제거엔 삼공제약 반질. 반질하세요. 7708번 다섯 분에게는요. 서울 삼성과 전주 KCC 이제 후반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전주 내려오는 길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단풍여행. 그렇죠. 그거 가장 네. 큰 것으로 생각했죠. 네. 아, 하지만 농구 선수들이 주말에 이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코트 위에서 뛰어주고 있는데요. 아마 그 단풍 구경보다 더 재밌는 것이 농구 구경이 아닐까 싶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좀 외곽이 잘 터져서요. 점수가 많이 났으면 좋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농구는 점수가 많이 나는 경기가 재밌거든요. 예. 박병원의 패스 아웃. 자, 볼 놓쳤어요. 첫 번째 삼성의 공격은 턴오버로 끝이 났습니다. 자, KCC의 신명호 부딪히면서 박병원의 파울. 자, 삼성으로서는 자, 3쿼터 들어와서 디펜스 쪽에 시중을 많이 두는 경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자, 지금은 시작하자마자 턴오버가 나왔어요. 그러다간 삼성이 턴오버로 시작해서 턴오버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죠. KCC 김영호가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더블팀 더블팀 성공했습니다. 삼성. 그렇죠. 삼성 디펜스 쪽에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예. 자, 박병우 패스할 때 파울 최지훈. 박병우 선수가 3쿼터에 투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2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슈팅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네. 아, 박병우의 더블팀 헬프스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카운트에서 패스 주는 선수의 디펜스가 더블팀을 들어가거든요. 예. 저만 평영 라운드 들어갔습니다. 서서히 이제 보호만 선수가 공격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으로서는 보호만 선수의 활용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커튼이 시스 가운데를 주면서 페이크 노승준. 아, 인재현 아, 스크린 좋았네요. 인재현의 패스 봐서 최지훈 준척하다가 들어가 봅니다만 걸렸습니다. 턴오버 나옵니다. 드리블 좋죠. 오른쪽으로 빼주면서 박병우에게. 하지만 수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동준 돌아옵니다. 보만 공격 리바 보만 골밑 득점. 역시 탄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골 밑으로 들어가면 아주 위력적이군요. 그렇죠. 국내 선수라고 놓고 보면은요. 높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한편 신장으로 보면은 이 심스 선수가 2m7cm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안쪽에서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원카운트에 들어가죠. 역시 더블팀 좋았네요. 자, 그러면서 빌려납니다. 샤클락 2초, 1초! 샤클락이 걸립니다. KCC!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뭐 3쿼터에서는 디펜스에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예. 삼성이거든요. 심스 선수가 이 더블팀이 붙으면은 당황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봤었을 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저런 걸 자꾸 보여주기 시작하면은요. 다른 팀과 붙었을 때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허재 감독으로서는요. 하고 들어가면서 어,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박병호 선수의 트래블링. 아, 또 턴오버 누적됩니다. 실책. 자, 3쿼터 시작하면서 양 팀 다 턴오버가 좀 상당히 많죠. 여기가 트래블링이죠. 점프를 했기 때문에 트래블링. 임재현의 패스 좋았습니다. 브라운 인사이드. 자, 빠져나오면서 다시 임재현에게. 가운데 신명호 들어와서 박병호 파울. 자, 이 외곽이 하나도 터지지 않았던 전반전의 KCC. 자, 안 들어가도 외곽에서 던져줘야 됩니다. 네. 또 끼면서 던지는 거랑은 또 틀리거든요. 임재현에게 패스 걸렸습니다. 자, 보호만의 스틸 2대2에서 보호만. 보호만의 레이업 성공. 지금 보우만 선수의 탄력 그리고 스킬 능력 공격
그 스킬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우면 선수를 영입하면서요 상당히 팀 컬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3쿼터는 보우만 선수의 6점, 반면에 KCC는 3쿼터 점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턴오버가 시작하자마자 너무 많기 때문에요. 예. 상당히 높죠. 역시 이 선수가 동부에 있을 때보다는 삼성에 있었을 때가 더 보우만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맞는 팀이 있거든요. 네. 그런 팀을 아마 잘 골라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도 상당히 많이 따랐다고 볼 수 있죠. 네. 아, 그래서 이 보우만 선수는 삼성에 와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일단 공격력은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파생되는 공격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KCC 박경상 선수가 나왔습니다만 턴오버입니다. 자 바로 주면서 임동섭에게 임동섭 레이어. 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타임아웃을 허재 감독 KCC에서 불렀거든요. 네. 블루그 나자마자 지금 턴오버가 나왔다는 거죠. 박경상 선수 나왔습니다만 나오자마자 턴오버. 임재현 잡았습니다. 임재현이 더블팀에 맞습니다. 가운데로 치면서 KCC 노승준 좀 엉켜있는데요. 최준훈의 중거리 슛 안 들어갔습니다만 브라운 공격 리바운드 좋았습니다. 역시 심스 선수가 있을 때 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안드레 브라운. 그렇죠. 아, 리바운드가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브라운 선수는요. 네. 이동진의 파울. 지금 허재 감독은요. 골을 잡아주지 않고 반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6점의 리바운드 7개. 자유투 다 들어갔습니다만 자유투 실패를 했습니다. 최준 선수를 빼는군요. 3쿼터에 KCC가 득점이 없다 보니까 지금 39대 36으로 역전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은 턴오버가 나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슛도 던져보지 못하고 턴오버가 나왔단 말이죠. 석점차 앞서가는 서울 삼성. 보만의 버섯. 밀어내면서 보만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KCC. 오케이 씨 이제 득점을 올려줘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이전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패턴 하나 불러줘야 될 필요가 있죠. 노승준 패스. 임재현이 한번 던져봅니다. 임재현의 슛. 임재현 실패합니다. 3쿼터 골이 터지지 않고 있는 KCC. 이 시즌 들어갈 때 박경상 파울. 자 감독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수가 예. 던져주지 않기 때문에 임지현 선수가 던져줬거든요. 허재 감독이 답답한 것이 지금 전반전에 잘 됐던 것이 후반전에 3쿼터의 것도 초반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준 패스. 스크린 걸어주면서 박병호 들어가 봅니다. 박병호의 패스. 브랜든 보우만 속점. 속점! 들어갑니다. 보우만. 보우만의 쿼터인데요. 아,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오늘 삼성이 속점수 두 개. 아, 그렇게 되면 삼성 나머지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뛰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박경상 들어가다가 패스. 자, 파고 들어갈 때 임동섭 파울. KCC의 공격에 맥을 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팀 파울에 걸리긴 했지만은요. 네. 삼성에서는 적절하게 지금 파울로 끊어주고 있거든요. 오늘 정말 나오지 않는 속점.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우만 선수가 예. 기록하죠. KCC가 지금까지 속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 늦어요. 임재현이 한번 던져보네요. 임재현의 속점! 첫 번째 속점 터졌습니다. KCC. 자 이런 것이 노장의 힘이죠. 자 어려울 때 하나씩 던져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역시 임재현이 해줍니다. 백크 좋았죠. 보우만의 인사이드 패스. 한번 제치고 이동준의 슛. 쉽게 들어왔군요, 삼성. 그렇습니다. 자, 보우만 선수에서 이어진 얼시트 패스가 나왔죠. 예. 아, 역시 KCC가 석점수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이번 임재현의 슛. 임재현의 러닝 슛이었습니다만, 파울.
팔꿈치를 친 모양이군요.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죠. 예. 이세준의 파울. 아, 살짝 건드렸었는데 이게 파울이 됐군요. 자, 3쿼터를 보시면은요, 1쿼터랑 틀린 점을 찾게 되면 최지은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득점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임재현 선수 득점만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임재현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체력적인 면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선수들이 예. 좀 옆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재 감독이 지금 심스 선수, 득점력 있는 심스 선수를 바로 투입합니다. 이시준 선수를 빼주는군요. 황진원 선수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 개막 경기 그때도 KCC가 3쿼터 되면서 다른 선수들이 꽁꽁 얼어붙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임지현 선수가 이제 풀어주다 보니까 이제 혼자만 풀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양 팀의 1라운드 대결이었습니다. 자, 오펜스 파울이 나왔습니다. 삼성. 자, 보범 선수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팔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심판 네. 판정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이 좀 나갈 듯 하면서도 좀 치고 나가지 못하는 턴오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노승준 선수가 풀어줄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노승준의 패스, 박경상. 들어가면서 박경상, 레이업, 박경상! 그렇죠. 다른 선수들에게 득점을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예. 44대 42. 자, 엉켰는데요. 파울. 자,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리가 걸렸죠. 예. KCC의 정희재 선수의 세 번째 파울. 지금 위험했어요. 잘못하면 무릎끼리 부딪힐 수도 있었거든요. 예. 여기서 잘 피했습니다. 브랜드 모만. 44대 42. 이제 3쿼터에 또 KCC도 조금씩 살아나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김동 감독이 작전 타임 부르죠. 부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김동관 감독이 이제 박병호 선수를 3쿼터에 투입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블팀 수비를 하면서요. 뭐 상대 팀 턴오버를 연결을 시켰죠. 예. 보만 선수가 그동안에 너무 큰 옷을 입었어요. 딱 맞는 옷을 이제 삼성에서 입고 득점도 높아지고 속점슛 성공률도 좋아지고 리바운드도 거의 두 배 정도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배 이상까지 올라갔죠.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삼성이 필요한 선수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역시 보만 선수가 이제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삼성으로 오면서 팀 플레이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활동 영역이 상당히 넓어졌죠. 네. 자, 좋아요. 지금 네. 디펜스를 바꿨습니다. 사이드라인 쪽에서 속점. 자, 모서리를 맞췄습니다. 임동섭. 임재현. 오늘 풀타임을 뛰고 있는 임재현. 자, 던져줘야죠. 아, 심스 선수가 이제 자리를 잘 잡아야 될 텐데요. 자, 그걸 치면 더블슛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재현, 백구슛 임재현! 그리고 임재현의 쿼터는 3쿼터군요. 그렇습니다. 임재현 선수가 풀어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KCC는요. 그만큼 3쿼터에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만. 보만 돌아서면서 보만의 패스. 다시 내주면서 패스아웃 승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박병우. 자, 삼성 보십시오. 보건 선수가 하이포스트의 볼을 잡고난 이후에 공격이 시작되거든요. 네. 삼성은 박병우가 3쿼터 들어가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블팀. 자, 여기서 이제 당황하는 심스 선수인데요. 아, 저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반대편 크로스. 빠져나오는 박병우. 심스 선수가 더블팀에 무척 약하군요. 아, 지금까지 봤었을 때 상당히 약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황진원의 예. 패스. 임동섭 2득점 돌아옵니다. 황진원 공격 리바운드. 전체적으로 리바운드 KCC보다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삼성. 그렇죠. 하이퍼 쪽으로 지시를 하거든요. 임동섭 들어가지 못합니다. 샷클락 7초. 박병호 들어가면서 이동준 빠른 패스.
임동석 다시 내주면서 황진호에게, 황진호의 슛 짧았습니다만 다시 리바운드입니다. 자, 리바운드 잡아줘야 돼요.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KCC. 자, 이 상황에서 득점이 허용이 되면은요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인사이드 주고 외곽에서 한번 던져보는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이번에는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KCC. 아, KCC 또는 다행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심스 빨리 내렸습니다. 박경상에게 골 놓치면서 뒤쪽으로. 아, 늦어요. 박경상 들어갔을 때 박경상 3초 바이올레이션 공격자. 아, 심스 선수가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네. 국내 선수들끼리의 호흡이 잘 안 맞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패스가 안 되고 자리를 이제 놓쳤을 때는 또 주면서 더블팀이 들어오거든요. 이 상황에서의 볼 나가는 게 상당히 늦고요. 세 개의 턴오버가 나왔거든요. 오늘 더블팀에는 심스 선수가 앞이 잘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볼이 들어오고 선수가 오기 전에 패스가 나가야지만 반대에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KCC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되겠군요. 석점! 돌아 나옵니다. 3점으로서는 괜찮아요. 저런 슛은 정확하게 던져줄 필요가 있거든요. 김재현 들어가다 나옵니다. 내주면서 중거리 슛 짧아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모만. 주고받으면서 모만 정면 돌파 안 들어갑니다. 쳐내면서 터치아웃 KCC. 삼성의 공격권입니다. 오히려 서포터 들어와서는 KCC의 턴오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삼성의 디펜스가 타이트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이시준 빠르게 이어받으면서 다시 내렸습니다. 황준호의 돌파 줄 곳이 없어요. 아, 그냥 다리에 걸리면서 파울입니다. 하지만 삼성 상당히 위험했어요. 그렇습니다. 황준호 선수. 자, 오늘 경기에서는 지금 3쿼터, 지금 20점, 그리고 4쿼터 초반이 승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수들은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47대 44. 점수는 석점 차. 앞서가고 있는 서울 삼성의 공격입니다. 시간은 48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가운데 황진원의 패스. 임동섭. 자, 임동섭 들어가다가 패스 좋았습니다. 훅슛! 놓쳤네요. 다시 잡았습니다. 이 3쿼터 후반에 오면서 공격 리바운드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얻어지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공격하는 삼성의 공격. 김동섭, 이동준에게. 이동준 페이크 좋았습니다. 이동준의 슛 놓치고요. 실패하는 서울 삼성. 아, 마무리가 부족했어요. 박경상 돌파. 박경상 블록샷 건져냅니다. 3대1 라운드 넘버에서 이시준 주면서 이동준! 이동준! 인재현의 파울. 자, 지금 박정선 선수가 너무 무리한 공격이 나왔기 때문에요. 반대로 삼성한테 속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하우스에게 찍힙니다. 그리고 빠른 속공으로 3대1 라운드 넘버에서 패스 좋았죠. 이동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이동준 오늘 11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잘 됐었던 것이 이제 3쿼터 역시 이거 어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승부 쿼터가 가까워질수록 선수들이 발이 지금 딱 묶여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1, 2쿼터를 끝내고 나서 쉴 때요. 선수들이 그런 마음가짐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네. 영원샷 플레이 놓쳤습니다. 1초. 결국 마무리 짓지 못하는 KCC. 그러면서 리드권을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턴오버로 끝났거든요, 또. 예. 49대 44 서울 삼성이 5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4쿼터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전주체육관입니다.
his knee and down. Chic 하이드로 파워 셀렉트. 지금까지 없었던 3단계 파워 보습 면도를 경험하세요. 모이스처 라이징 젤로 피부 자극을 줄여주고 3단계 파워 진동 컨트롤까지. Chic 하이드로 파워 셀렉트. 서울 삼성이 앞서갔었던 3쿼터인데요. 서울 삼성이 3쿼터 때 KCC보다 10점, 10점을 더 넣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쿼터별로 보시면은 점차 계속 줄고 있는 KCC고요. 네. 반대로 삼성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3쿼터에서는 일단 삼성의 디펜스가 상당히 강하면서 페이스를 가져오는 데 성공을 한 쿼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3쿼터는 브랜든 보우만의 쿼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준 서울 삼성의 보우만 선수고요. 반면에 이 심스 선수가 어떤 약점을 드러내면서 큰 도움을 주지 못했었던 3쿼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4쿼터 초반이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잘못하면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심스가 막혀요. 서울 삼성의 수비 탄탄합니다. 자, 파고 들어가면서는 블럭샷! 대련 타운스. 타운스의 높이 가공할 만하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이 올라가죠. 네, 뒤에서 자, 줄 데 없어요. 예. 정말 인사이드 쪽으로 그냥 패스가 정확하게 또 연결되지 못했군요. 잡지 못했습니다. 이동준. 자, 이동준 밀고 올라가면서 득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카운트 인정을 하지 않는군요. 지금은 심판 판정이 맞아요. 턴오버가 나오고요. 박병상 선수가 수비 이전의 파울이라는 얘기죠. 이동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만 득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슬로우 비디오랑 나오는 거랑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연결 동작으로 봐서 많이 인정을 해줬었는데요. 그렇죠. 뭐 슬로우 비디오를 보면은 연결 동작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안쪽으로 넣어졌습니다. 타운스의 버스 오른쪽 주면서 다시 이어받으면서 타운스 이동준에게 이동준 안 들어갑니다. 루즈볼 루즈볼 다툼에서 파울. 자, 노승준 선수에게 파울을 주는 모양이군요. 세 번째 파울 노승준. 자, 상대한테 리바운드를 너무 많이 뺏기고 있는 KCC입니다. 네. 자, 상대가 슛을 쏘면 박스 안으로 밀어내야 되는데요. 같이 밀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골 밑에는 항상 삼성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 오펜스 파울이에요. 아, 예. 스크린 파울입니다. 오펜스 파울. 내려온 타운. 자, 볼을 주고 나서 움직였기 때문에요. 자, 볼을 주고 나서 스텝이 움직이죠. 내려온 타운스의 스크린 파울. KCC가 이제 불이 붙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신수 선수를 이용한 공격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반대편으로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리바운드 잡아서 심스의 득점 실패. 아,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면서 KCC 가로채기 시도. 반대편 임동섭에게 카운스가 이제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리 잡고 돌아서면서 터닝어라운드 들어갑니다. 자, 반대로 다운스 선수는 득점에 성공을 했어요. 네. 4쿼터 초반 삼성의 공격은 들어가고요. 오늘 6점의 리바운드 4개. 뭐 보우만 선수와 함께 두 선수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서울 삼성.
하지만 심스 선수가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는 무거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도 보이고요. 야, 상당히 정확했죠. 공격이 오피스한테 볼을 잡을 수 있게 믿어서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왜 연수할 때 하나 더 다 딴짓거리라는 거. 빨리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빠서 네 마음을 하지 누구 받고 있는 거냐고 지금. 야, 정신 좀 차려. 게임을 할 때 해줘. 막 까드라 할 놈이야. 올라와서 뭘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여우야, 네 게임을 듣고 다 잘하고 뭐 하는 짓 때문이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렇게 보면 농구도 마라톤 같이 계속 이제 뛰면서 본인의 페이스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집중을 하지 못하면은 갑자기 이제 무엇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타운 선수의 포스 플레이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쉽게 허용을 하고 있죠. 역시 타운스 선수 잘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메르케이시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어리기 때문에요. 네. 경험상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들어왔을 때 그런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KCC가 지금이 아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군요. 심스에게 한 번 걸렸습니다. 자, 타운스 빼앗아냈습니다. 역시 그 심스에게 가는 그 루트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스 들어가는 속도가 상당히 약했고요. 석점 짧아요. 자, 이것도 막고 나가는군요. 심스의 터치아웃. 사실 심스 선수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선수들 가운데 키가 가장 큽니다만 리바운드를 지금 잘 잡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는 뭐 브라운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군요. 상대적으로 허재 감독이 원하는 거는 포스트 플레이거든요. 네. 이동준 들어갑니다. 밀고 이동준 득점 서공. 이렇게 이동준 또 데리언 타운스 이런 선수들이 쉽게 KCC 골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KCC 선수들은 끊어줄 때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팀 파울이 빨리 걸리더라도요. 득점하고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임재현 밀고 올라왔는데요. 블록샷 이동준. KCC의 슛이 다 걸립니다. 자, 3쿼터 시작하자마자 얘기를 드렸지만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거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조심해야 돼요. 가운데 임동섭 먼 거리 석점 임동섭. 야, 이 석점은 정말 기대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상대로 하여금 힘을 빼게 하는 3점 슛입니다. 4쿼터에 7대0이에요. 삼성이 7점을 넣을 동안 KCC는 한 점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감독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건 선수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네. 삼성의 공격 또 수비 4쿼터에 더 빛을 내고 있습니다. 자, KCC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뭐하는 거야 지금 이 코타부터 플레이를. 아, 패스가 한 번 두 번 뿐이 안 가잖아. 까지라도 빨리 와서 뭐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아, 게임 안 할 거야?
전재 감독 답답합니다. 후반전에 8점밖에 넣지를 못하고 있고요. 3쿼터에 8점, 4쿼터에는 득점이 없습니다. 반면에 삼성으로서는 지금 잘 풀어가고 있는데 전재 감독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점일까요? 그렇죠. 지금 가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임지현 선수가 2번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박정성 선수가 1번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볼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임지현 선수가 2번으로 돌아가면 이제 가드 역할이 아니거든요. 포인트 가드 역할은 박정성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그랬고요. 네. 여기 볼이 잘 돌지 못하고 있군요. KTC. 자, 박정성 들어가다가 이쪽으로 임재현에게 임재현의 패스 받아서 자, 볼도 놓쳤습니다. 선호바죠. 라인 크로스. 자, 박경상 선수가 배워야 되는 것은요. 자, 드리블도 중요합니다. 드리블 치고 잘라서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자, 이게 우리 편 선수들의 움직임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 예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들어가서 선수를 찾게 되면 늦죠. 자, 저도 넣어주면서 타운스 공격합니다. 자, 타운스의 슛 잘 나갔는데요. 그러나 파울. 안드레 브라운 파울. 삼성 선수들이 신이 났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득점력이 많이 나오면서요. 4쿼터는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타운스에 잘했습니다. 보호만 선수와 함께 대련 타운스도 침착하게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은 외국인 선수 두 명이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죠. 예. 대련 타운스 오늘 7득점에 리바운드 4개. 타운스 안 들어왔습니다만 이동준이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 이동준 선수 리바운드를 포기하고 패스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볼이 떨어졌거든요. 볼도 네. 또 삼성 쪽으로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동준에게 이동준의 버스터 플레이입니다. 반대편으로 크로스 커브 들어가는 임동석 페이드어웨이. 임동석 잡았습니다. 또 공격 리바운드. 아, 선수들이 박스아웃 기본적인 거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작전 타임에서도 허재 감독이 그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바깥쪽으로 빼주면서 황진원. 뛰어들어간 임동섭에게 파울 최지훈. KCC 선수들이 지금은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어요. 지금 수비하는 모습을 봐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KCC.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은 합니다만 선수들이 잘 활용을 해주지 못하고 있네요. 아, 어쨌든 선수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거든요. 낙벽을 예. 일단 밀어줍니다. 박경상에게. 가운데 임재현. 스크린 걸어주고 노승준. 자, 임재현이 던져보내요. 임재현의 3점 임재현! 정말 임재현밖에 지금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10점 차 57대 47. 자, 이렇게 되니까 한 번 더 끊어주죠. 전반에 잘해줬던 노승준, 최지훈 이런 선수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선수들에 대한 고비거든요. 지금 임지현 선수의 3점 주시고요. 네.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선수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뭐 일단 쿼터마다 잘할 수는 없지만요. 신인이기 때문에 한 쿼터에 잘한 걸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연습의 한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임지현 선수가 이제 2번으로 가면서 석점수 하나를 성공했습니다. 시준이한테 지금 다시 공경하고 있어. 움직여. 내가 팔 때 그럼 시준아 발작도 이 스피 들어 못 잡아. 스톱해도 줘도 안 늦어. 자,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어? 아무래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 후반전의 서울 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지시는 없었고요. 일단 뭐 정리를 해주면서요. 흔하게 말을 하죠. 지금 외국인 선수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전반에도 좋았던 리바운드가 후반전에는
많이 잡아주고 있는 특히 공격 찬스에서 공격 리바운드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바운드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만 그만큼의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데리언 타운스 이 선수가 역시 그 리바운드 면에서는 타운스 선수가 잡아주고 공격에서는 보호만 선수가 해주고 또 이동준 선수도 오늘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면에서 상당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죠. 예. 자, 반면에 심스 선수가 조금 더 국내 선수들과의 호흡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블팀 수비에 대한 것도 허재 감독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네, 임동섭 타운스에게 돌아서면서 타운스. 트래블링이죠.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타운스. 잡고 나서 터는 했기 때문에요. 4분 50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4쿼터. 던지는데요. 박경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박경상 예. 선수가 게임을 처음에 돌려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되겠는데요. 네, 팀 파울의 KCC고요. 서울 삼성 오늘 정말 파울을 안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최지훈 선수는 파울 아웃. 또 반대로 생각하면 KCC 선수들이 그만큼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죠. 네. 전반에 활약이 좋았던 최지훈 선수가 후반전에 무득점. 그러면서 파울 아웃 됐습니다. 그 전반전의 흐름을 이 선수들이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1라운드 맞대결 때도 분명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KCC가 패하지 않았겠습니까? KCC 선수들이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자, 임재현 반대편으로 한 명 제치고 들어갑니다. 박형석의 패스 좋았네요. 브라운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볼을 운반을 해줘야 되는 박경상 선수군요. 또 KCC로서는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요. 예. 서울 삼성의 공격입니다. 황진환의 패스 이동준. 이동준 실패합니다. 자, KCC로서는 스코받으면 안 돼요. 득점이 될 때 라인 크로스예요. 라인 크로스. 박경상 선수의 라인 크로스. 볼을 잡고 들어가는 순간에 아마 그 오른발이 그렇죠. 오른발이 라인을 타죠. 밟았죠. 예. 아, 정확하게 잡아내죠. 신명호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들어가다가 내주고 이시진에게 임동섭이 어렵게 뒤쪽으로 이시진 들어가 봅니다. 멈춰서 뒤쪽 샤클라가 보면서 들어가 보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골밑은 삼성 선수들이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허재 감독은 상당히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공격이 안 되면 뭔가 그 수비에서 좀 힘을 내줘야 될 텐데요. 자, 끝까지 따라 들어가면서 득점을 줬단 말이죠. 끊어줬을 때는 팀파울이라고 해도요. 끊어줄 땐 끊어줬어야죠. 네. KCC의 정규 세 번째 작전 타임. 자, 허재 감독이 얘기하는 것은요.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는 홈이고 관중도 많이 왔단 말이죠. 네. 그런 모습을 선수들이 보여주면 안 됩니다. 5연패에 빠져있는 허재 감독의 KCC.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브라운 선수가 뭐 힘들게 뛰고는 있습니다만 이 심스 선수와의 조화, 삼성의 어떤 그 외국인 선수들의 조화처럼 KCC도 심스와 브라운 선수의 조화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심스 선수가 들어갔었을 때 공격 루트, 자 지금 파울이고요. 네. 브라운 선수가 들어왔을 때 공격 루트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자, 심승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브라운 선수가 들어간 걸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 삼성은 뭐 용병 선수 두 명이 들어올 때마다 공격 루트가 상당히 틀려진단 말이죠. 트래블링까지 나왔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 KCC. 넘어오는 삼성입니다. 가운데 박병호. 자, 박병호 들어가면서 이동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서 야, 이시준 선수 라인 크로스예요. 가면 때문에 잘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마스크가 사실 코뼈가 부러져서 이 마스크를 쓰고 나오고 있는데요. 답답하죠. 아, 상당히 시야도 좁아지고요. 예. 뭐 물어보니까 연습 과정에서 이동준 선수가 부딪혔다고 하네요. 파울 이동준. 야, 삼성은 파울의 여유가 상당히 많죠. 이동준 선수 이제 개인 파울 두 개째입니다. 아, 매치를 네. 하고 있는 선수가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만큼 파울 할 수 있는 여유도 많이 생기죠. 김지현의 호패스. 브라운의 주거리슛 짧았습니다. 자, 루즈볼, 루즈볼. 자, 넘어지면서 노승준 가로채기. 임동섭. 북한 것 없습니다. 예. 2분 25초가 남아있는 마지막 4쿼터 앞서가고 있는 서울 삼성 61대 49. 박병호 패스. 이동준 내주면서 임동섭의 속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또 공격 리바운드입니다. 너무 많은 공격 리바운드. 반면에 이 KCC로서는 그만큼 공격할 시간 대신에 수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넣어주고 이번에 볼 놓쳤습니다. 삼성의 턴오버. 다 빌려야죠. 자, 시간이 없거든요. 먼저 봅니다. 성공합니다. 안드로시로서는 10초 이내에 공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4쿼터에는 임재현, 브라운 선수 득점밖에 없습니다. KCC. 자, 타이트하게 올라와야죠. 돌아 들어가는 이시준. 안 들어왔고요. 브라운의 터치아웃. 2라운드 양팀의 첫 번째 경기. KCC 지금 연패에 빠져 있는데요. 결국 임재현 선수를 뺍니다. 박경상 선수가 들어갑니다. 이동준 주거리슛. 꾸준한데요, 이동준? 그렇습니다. 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동준 네. 선수요. 가운데 노승준에게 선정개 치고 이번에 왼쪽으로 패스. 브라운의 주거리슛 들어갔습니다. 브라운. 1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삼성은 여러 명의 선수들이 일단 볼을 잡으면서 공격 기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요. 들어가다가 패스 걸렸습니다. 신명호 터치아웃. 지난 1차전이 64대 52로 삼성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뭐 2차전 양팀의 2라운드 맞대결도 거의 뭐 그런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리버스요! 들어갑니다! 3쿼터 들어와서는 명호 선수의 카드가 성공적이군요. 그렇습니다. 더블 팀 디펜스를 펼쳐지면서요. 아, 이건
또 턴오버. 오늘은 오히려 KCC의 턴오버가 많습니다. 4쿼터 들어와서는 국내 선수들, 임재현 선수를 제외하고는 국내 선수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미비했었죠. 이시준 좋습니다. 이시준 들어가다가 아까 저 빼주면서 이동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게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죠. 이시준의 패스 좋네요. 덩크! 잘 맞아 들어갑니다. 15초. 다른 선수들은 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브라운 선수만이 공격합니다. 저희 국내 선수들은 그냥 바람만 보고 있는 KCC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6연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허재 감독으로서는 걱정거리도 하나 더 놓을 수밖에 없고요. 네. 생각을 많이 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끝이 났습니다. 67대 53으로 서울 삼성이 2라운드 첫 경기에서 KCC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러면서 5월을 올라가게 됐죠. 네. 5승 5패를 기록하게 되는 서울 삼성이고요. 아, 반면에 이제 1승 9패, 경우나 6연패, 연패가 깊어지고 있는 전주 KCC입니다. 뭐 디펜스가 바뀌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삼성은요. 네. 오늘 꾸준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이제 공격도 좋습니다만 오늘은 수비 쪽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요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오늘 수비 쪽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동준. 공격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스댓골 밑을 차고 들어갑니다. 득점에 리바운드 8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동준 선수를 장유래 아나운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점점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준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데요. 공격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지난번에 KCC에서 별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그 패스 받아먹으려고 그 작전하고 나왔어요. 새로 외국인 선수들이 와서 이동준 선수의 역할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을 해줬습니까? 일단은 뭐 꾸준히 뭐 특히 그 작은 애랑 같이 뛰면서 신장 작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리바운드 들어가고 그리고 골 밑에서 좀 튼튼한 수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오늘 3, 4쿼터 들어서 삼성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일단은 3쿼터에 좀 더 집중해서 애를 좀 많이 줄여주고 그리고 수비 좀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감독님께서 이동준 선수에게 어떤 작전을 많이 주문하시나요? 뭐 그거요. 적극적으로 그 받아먹이고 많이 움직여주고 그리고 리바운드 많이 들어가 달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얘기해 주시죠. 뭐 오늘처럼 뭐 화이팅 있게 뭐 악착같이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인터뷰하길 바랍니다. 네. 네, 이동준 선수 만나봤습니다. 정말 소리 없이 이렇게 해주는 이동준 선수. 이제 꾸준히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본인도 잘 알고 있고요. 물론 뭐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동준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오늘 잘 수행을 해주면서 오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독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67대 53으로 서울 삼성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2점 슛 뭐 54%, 50%. 하지만 개수로서는 삼성이 많고요. 속점슛 4대2로 두 개를 더 넣었습니다. 리바운드에서 35대 32이긴 합니다만 공격 리바운드가 서울 삼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한 6개에서 7개 정도가 오펜스 리바운드라고 보면은요. 상당히 네. 득점할 수 있는 게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어시스트는 하나 차이, 스틸이 4개가 많고 10개나 지금 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어찌됐든 오늘 게임은 삼성에서 디펜스 변화가 중요할 때 나왔다라는 거죠. 네.